귀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을 듣거나 헤드폰을 쓰거나 볼륨을 매우 크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두고 음악들을 듣거나 뭐 컨텐츠들을 경험하게 되면 볼륨이 내가 평소 듣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 착용하고 있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000X Mark IV 이 제품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 영상에 관해서는 한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해서 오늘 영상까지 한 6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게 되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변화되었고, 아 이런 부분들은 매우 괜찮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런 총평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1000X Mark IV를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금액이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전체 헤드폰 시장을 보게 된다면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성능도 매우 우수하면서 이게 마크4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4개 버전을 거치게 되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마크3를 사용하려고 그 다음에 마크4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딱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킨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먼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하고 막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마크4에서 새롭게 적용된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아직은 살짝은 부족한 그런 기능들일 수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점차점차 나아지게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기능들이 매우 매력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특히 스피크 투 체크 같은 기능들 말이죠. 아직은 솔직히 되게 막 사용하려면 학습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번 적응이 되면 헤드폰을 아예 벗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이 소니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타겟을 두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경험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도 컨텐츠를 만들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소니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경험을 하고 나면 아 이 제품 무조건 좋구나,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지, 왜 지금까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바로 그냥 체감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그 주변에 가면 일렉트로 마트나 그런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게 항상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경험을 하고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저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헤드폰에 대해서 일단 시선이 좀 안 좋았어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니까 그냥 무조건 편하다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귀를 덮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막 땀이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오히려 좋은 점들, 장점들이 많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돼서 제품들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이었다, 이거를 실제 사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스피커 투챗 기능이 여기 1000X Mark IV에 적용이 됐잖아요. 그 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퀵 어텐션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헤드폰 자체를 착용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상대방 시선은 뭐 잘 모르겠지만요. 내가 말을 시작을 하면 이 헤드폰이 알아서 인식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고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로 변환하게 되면서 헤드폰을 벗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뭐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입증된 기능인 퀵 어텐션, 이렇게 손을 막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헤드폰을 벗지 않고 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확실히 어색하잖아요. 막 헤드폰을 쓰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해? 어떻게 보면 예의를 살짝 벗어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한두 번 연습해보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네 헤드폰을 안 벗게 될 거예요. 그만큼 편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용 루틴에 관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만의 꿀팁인 것 같아요. 이 헤드폰을 저는 잠잘 때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잠이 안 올 때 이걸 쓰고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고 잠을 자잖아요.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잠들게 되는 거죠. 보통
헤드폰을 안 쓰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무리 조용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기도 하고, 제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불 소리도 같이 들리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막 분산되잖아요. 근데 이 헤드폰을 딱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키게 되면 내가 뒤척이는 소리도 안 들리다 보니까 잠들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꿀잠을 예약해두는 거죠. 그거 더불어서 귀 건강, 귀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을 듣거나 헤드폰을 쓰거나 볼륨을 매우 크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두고 음악들을 듣거나 뭐 컨텐츠들을 경험하게 되면 볼륨이 내가 평소 듣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볼륨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대한 그런 중요도? 그런 게 되게 낮은데 해외 쪽에서는 이걸 되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 건강과 집중도, 네, 이거를 높이려면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능들이 포함된 헤드폰을 꼭 사용해야 된다. 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을 해본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 바로 이거다 보니까 네, 천엑스 마크 4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저리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헤드폰 금액이 뭐 단순히 뭐 1, 2만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리뷰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제 영상에 댓글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지 그런 걸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사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총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이 이걸 구입하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소니 노이즈 캔슬링 천엑스 마크 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